고난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난을 생각할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목사님에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목사님은 목회 여정과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진짜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목사 아들로서 나의 부르심은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처럼 참 힘들게 이 개척교회만 고집하시며 목회하신 아버님을 따라다니며 어려웠던 그런 나의 어린 삶에, 어렸던 유아 시절에 이런 삶을 겪는 아이들 또 목회자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아, 목회자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길을 갔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참으로 함께한다는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편안할 때는 그걸 선포할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에 참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나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런 고난을, 역경을 내가 감안하고 따른다 생각했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나의 고난이 나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이 함께 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이 찬송가를 하나 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요. 참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는 요즘 보면은 골라 가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다면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가셨다는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꾸며 자녀들과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아빠 이번에 소송당했단다, 기도해달라, 아빠 요즘 참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가면은 오늘도 문 잠겼을까 걱정된단다. 아이들이 함께 어려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 페이스북 메신저 방에서 함께 작은 일에 우리 강아지 지금 병들었으니 기도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함께 부르심이 있었다는 이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부르심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요즘은 저희 가족들이 아빠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에 기도 제목 넘버원이 그것입니다. 아빠 목회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고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 이래서 나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면 아,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죠.